어젯밤 불이 난 경기 부천의 호텔에 투숙했다 간신히 구조된 20대 여성 A씨가 탈출하는 대신 화장실로 대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발화 지점인 810호와 가까운 806호에 투숙했던 A씨는 타는 냄새를 맡고 객실 문을 열자 복도 전체가 회색 연기로 뒤덮였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바로 닫고 반대편 창문을 열었지만 연기가 확산하는 것을 보고 당장 내려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문을 수건으로 막은 뒤 샤워기를 틀어 머리를 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샤워기의 물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 차단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화장실에서 계속 버티던 A씨는 인명수색에 나선 소방관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A씨는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려고 했는데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최근 부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받으러 왔다가 불이 난 호텔에 묵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가족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대응 방법들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06호에 투숙한 A씨는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건너편 807호에 투숙했던 두 명은 호텔이 연기로 뒤덮이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SBS 정경희입니다.